1998년 만덕사에 첫 발을 내딛으며 부처님과 인연 맺은 지 어느덧 25년. 10여 년 전부터 인도 성지순례를 꿈꿔온 나에게 드디어 기회가 왔다. 상월결사 인도 순례단의 기원정사 회양법회에 내가 소속된 무설회가 동참하게 된 것이었다. 남편의 고마운 배려와 부처님의 가피로 떠날 수 있었던 8박 9일의 인도 성지순례. 최초의 불교대학인 나란다 대학도를 순례하고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신 영축산에 올라 예불을 올리며 가슴 벅찬 눈물을 흘렸고, 어둠이 내려앉을 무렵에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마하보디 사원의 보리수 아래에서 명상의 시간을 가졌다. 열반당에서 부처님을 친견하는 순간에는 왠지 모를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참회하는 눈물, 불심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해준 불현에 대한 감사의 눈물,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불자가 되겠다는 다짐의 눈물들을 흘리면서 가슴이 먹먹해졌다. 기원정사 입구에서 상월결사 인도 순례단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를 반복하며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순례 동안 모시고 걸었던 부처님을 열애향실에 모시고 봉행된 회향법회. 사부대중의 금강경 독경 소리가 기원정사에 울려 퍼지니 신심이 절로 났고, 다시 없을 자리에 동참하니 가슴이 뭉클하며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불자의 길을 찾은 것은 내 인생 최고의 행복이다. 훗날 어떤 열매를 맺을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나를 찾아가는 길은 계속될 것이다. 그 길을 열어준 모든 소중한 인연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